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 G카운터 앞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항공기를 탑승할까요? 지금 바로 체크인 카운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트 항공은 인천공항에서 탑승 시 셀프 체크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3시간 전에 열리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접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요. 탑승객 전원이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3시간 전부터 카운터 마감 때까지 항상 줄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으므로 서둘러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JJ 라운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스트 항공편이 제주항공 공동운항편이다 보니 JJ 라운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록 사전에 구매를 해야 되는 유료 이용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의 타 라운지에 비해서 이용객 수가 적은 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스트항공의 탑승 시각이 JJ 라운지의 마감 시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빈약하다는 건 감안해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탑승 마감 시각이 임박했지만 아직도 탑승 준비 상태이네요. 제스트항공의 경우 지연 출발이 빈번하므로 항상 전광판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오늘 탑승할 제스트항공의 B787-8 드림라이너 항공기입니다. 드디어 탑승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여행에 가장 설레는 순간은 이 인천공항의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순간이 아닐까요? 제스트항공은 비즈니스석도 운영하고 있지만 도어는 두 번째 도어 하나만 열기 때문에 브릿지도 하나만 오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속버스 타고 가서 바로 오른편이게. 제스트항공은 LCC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과 먹을 수 있는 생수는 무료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마다 승무원을 부르기는 어려우므로 물 한 병 정도는 구입해서 탑승하기를 권장합니다. 그 외에는 장시간 비행임에도 불구하고 슬리퍼나 목베개도 모두 유상 구매를 해야 되므로 기내 탑승 전에 미리 구입을 하시거나 따로 챙겨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슬리퍼와 목베개를 따로 챙겨가서 기내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LCC임에도 불구하고 조커를 비롯한 최신 영화들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조커를 눌러보니까 별도의 과금 없이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 이외에도 TV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별도로 챙겨가지 않아서 실행해보진 못했는데 USB를 통한 미디어 재생이나 좌석 간 대화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미리 제공받은 이어폰을 통해서 음악이나 영화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옆에 USB 포트를 통해서 미디어를 재생시키거나 또는 USB를 통한 핸드폰 충전이 가능합니다. 우연히 옆에를 살펴보니 줄이 계속 서 있었는데요. 화장실을 가기 위한 줄이 서 있었습니다. 비행 내내 화장실에 줄이 없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용무가 있는 경우에 바로바로 줄을 서는 게 좋습니다. 기내용 화장실의 경우 일반적인 기내용 화장실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는데요. 다만 적은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이용을 하다 보니 청결 상태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기내식이 나올 시간입니다. 식사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기내식의 경우 제스트항공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주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주항공 공동운항편으로 예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24호주달러까지 무상 제공이 되므로 먹고 싶은 기내식을 사전에 선택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내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나 조금 비싼 기내식을 먹는 경우에도 24호주달러를 넘는 차액만 추가로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은 만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택을 해보니 선택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선택을 해도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제스타의 기내식은 좌석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채 제공이 되는데요. 같은 차수에 주문한 기내식은 동시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내식은 오븐에 구운 치즈 마카로니와 더블 초콜릿 머핀입니다. 두 가지 기내식이 동시에 제공되어서 장소가 다소 협소했는데요. 우선 데워져 나온 오븐에 구운 치즈 마카로니를 먼저 먹고 더블 초콜릿 머핀은 뒤늦게 제공된 커피와 함께 먹었습니다. 도착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 남았을 때 두 번째 기내식이 제공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제공되는 기내식은 올데이 토스트 딜과 바나나 브레드 슬라이스입니다. 사실 기내에서 8시간 정도 비행 후에 두 가지 기내식을 제공받는 건 사실 부담이 되므로 한 가지 기내식만 선택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기나긴 비행이 끝나고 골드코스트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다음
다음에는 어떤 항공편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항공편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